이어서 미국 대선 소식 전해드립니다.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함께 유세 무대에 올랐습니다. 민주당 대선 후보를 교체한 이후 두 사람이 공개적으로 한 자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앞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보다 약세를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반격에 나섰습니다.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. 먼저 연단에 오른 해리스 부통령은 노인 등 소외계층의 처방약 가격 부담을 줄인 바이든 정부 메디케어 공공의료 정책을 치켜세웠습니다. 노인들이 약값과 집세 중 어느 것을 낼지 고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바이든의 성과를 토대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. There's a lot of love in this room for our president. And today we take the next step. Thank you, Joe. Forward in our fight. 바이든 대통령도 해리스가 끝내주는 대통령이 될 거라며 그녀에게 힘을 실었습니다. I'm an incredible partner. The progress we made, she can make one hell of a president. 후보 사퇴 후 바이든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행사에 함께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바이든 사퇴로 이탈이 우려되는 백인 노인층 표심을 잡기 위해 의료비 지원 정책 홍보에 같이 나선 걸로 보입니다. 보좌진과 고문 등 캠프 인력 확대를 발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. 이민 정책과 물가 등 바이든 정부 실책을 공격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. But we're also a failing economy. Kamala Harris is a radical California liberal who broke the economy, broke the border and broke the world. 트럼프 측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돈 형사재판 선고를 11월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퓨 리서치의 다자대결 여론조사에선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1%포인트 앞서 오차범위 내 우세로 조사됐습니다.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.